베일에 쌓인 울산의 이모저모를 퍼즐을 단서로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공짝만 퍼즐을 맞추면 선물을 쏜다. 퍼즐팡 선물팡 울산팡팡. 자세한 설명 화면으로 드립니다. 퍼즐을 뒤집으면 선물이 터지는 울산팡팡. 퍼즐 속 사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퀴즈가 진행되는 3분 동안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힌 분께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정답을 놓친 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아쉬운 오답이나 재치 넘치는 댓글을 달아준 분께는 승재 MC가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 다 퍼주는 퀴즈 참여하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 울산 팡팡 3분 안에 무작위로 뒤집히는 퍼즐 안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울산의 이모저모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창에서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하지만 3분 안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제작진이 채팅창에 점선으로 시작과 끝을 이렇게 표시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참여를 해주시고요. 더 많은 분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최소 4주 동안 또 당첨되는 기회를 제한합니까?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치 있는 오답을 보내주신 분, 그리고 아깝게 정답을 놓치신 분 중에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니까요. 아, 정답 뭔지 모르겠는데 하셔도 일단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창에 제작진 안내에 따라 재미있게 즐겨보도록 하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퍼즐팡! 선물팡! 울산팡팡! 총 60개의 퍼즐 조각이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씩 조각을 뒤집어가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퍼즐 묶음 뒤집어주세요. 자, 이게 무엇일까요? 이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과연 이 세 조각을 가지고 어떤 추측과 상상을 해주실지 기대됩니다. 한번 맞춰볼까요? 자, 일단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이게 뭔가요? 라는 말씀이시겠죠? 영원하리라 울사님, 저게 뭐죠? 박은영님, 네, 그늘막, 천막, 어? 저게 뭐지? 이런 반응이 많으신데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뒤집어 보겠습니다. 다음 퍼즐 뒤집어주세요. 자, 조금 더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좀 아실까요? 이게 과연 어떤 그림일지, 이게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널 하트님, 방충망 이러셨는데 방충망은 아닌 것 같고요. 우산, 찜질방, 파라솔, 정말 많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좀 어려워 보이네요. 끔예인님, 글자수 힌트 주세요 이러셨는데 글자수 힌트 드리니까 정말 바로 맞춰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정말 잘하시니까 자, 조금만 더 뒤집어보겠습니다. 다음 퍼즐 묶음 뒤집어주세요. 네, 이만큼 뒤집어드렸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도 처음에는 아, 설마 이걸 어떻게 맞히겠어 했는데 지지난주 기억나시나요? 바로 맞춰버리시더라고요. 한 두 번 뒤집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내봤습니다. 지만수르님, 달마대사 이러셨는데 이것에 어디가 달마대사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담벼락, 문화예술회관, 뭐 외벽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녹음실, UBC 방송국 정말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조금 더 힌트 드리겠습니다. 다음 퍼즐 뒤집어주세요. 자, 이거 어디선가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지나다니시면서 이곳은 어디일까요? 행복채널2님, 실내 인테리어 사무실이라고 하셨는데 특정 인테리어 사무실을 저희가 보여드릴 리는 없습니다. 아파트 외벽 이러셨어요. 안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여드리죠. 다음 퍼즐 조각 뒤집어주세요. 자, 이렇게 뒤집어드리는 순간 뭔가 손 같은 게 보이는데 댓글창을 보시면 여기까지라는 표시가 나왔을 겁니다. 자, 최초 정답자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라고 참여 종료를 알려드리면 더 이상은 퍼즐 마치기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안내 잘 따라해주시고요. 정답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진의 정체가 무엇인지 화면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울산 큰애기 집이었습니다. 큰애기 하우스와 조금 헷갈리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길름님께서 울산 큰애기 하우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전에는 큰애기 하우스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정식 명칭을 울산 큰애기 집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울산 큰애기 집이 오늘의 정답이었고요.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힌 분을 발표하기 전에 이 공간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울산 팡팡 사진 속 공간은요, 중구 성남동에 위치한 울산 큰애기 집이었습니다. 울산 중구를 대표하는 캐릭터 울산 큰애기와 친해질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연중 무휴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큰애기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찾아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1층에서는 관광 안내를 하고 이렇게 큰애기 캐릭터로 만든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층은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큰애기 방이 있는데요. 친구 집에 이런 집 꼭 하나쯤은 있거든요. 이렇게 공주풍으로 꾸며놓은 집이 있으니까 친구 집에 놀러온 듯한 기분도 한번 느끼러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지역 공공캐릭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울산을 대표하는 친근한 캐릭터로 성장한 큰애기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곳 울산 큰애기 집 많이들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정답자를 발표합니다. 자, 오늘 정답은 휘휘휘빵님입니다. 축하드리고요. 휘휘휘빵님께는 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휘휘휘빵님 카카오톡 채널 UBC톡으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깝게 정답 놓치신 분, 또 재미있는 오답을 보내주신 분께도 선정해서 총 세 분께 다른 상품을 또 드릴 테니까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울산 팡팡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퍼즐 팡! 선물 팡! 울산 팡팡!